안녕하세요, 소끄입니다. 오늘은 입문용 기타를 찾는 분들 중에서 이제 좀 괜찮은 퀄리티에 픽업까지 달려있는 기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아주 추천해드릴 수 있을 만한 기타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크래프터의 마인드 T15E Pro라는 모델입니다. 먼저 이 기타의 간단한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기타는 이제 앞판이 원목으로 만들어진 탑솔리드 기타입니다. 바디 크기는 오케스트라 바디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OM 바디랑 동일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너트 폭은 43mm로 만들어진, 그리고 상판과 측판 모두 이제 마호가니로 만들어진 그러한 기타입니다. 여기에 크래프터 자체적으로 나온 DS2 픽업이 달려있죠. 그렇다면 이 기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입문용 기타를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는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좀 가격적인 부담도 없이, 그리고 또 마음 편하게 칠 수 있는 그런 연습용 기타였으면 좋겠다 하면 대략 16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좀 괜찮은 브랜드의 기타를 추천해 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저렴한 기타들도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타들은 대체적으로 기타라고 하기 어려운 구조의 그런 모형인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타라는 악기에 대해서 배우기 원한다면 그 정도는 고려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이왕 기타를 시작하는 거 좀 괜찮은 기타로 시작해서 오랫동안 정붙이고 쓸만한 그러한 기타를 찾는다 하면 대략 30-40만원대의 기타를 추천해 드리게 됩니다. 이 기타는 그 후자에 속하는 기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까 스펙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기타는 상판이 이제 원목으로 만들어진 기타인데요. 가격이 저렴한 기타들은 이제 전체 합판 기타라고 해서 바디가 다 합판으로 만들어진 기타를 의미해요. 그래서 비교적 내구성도 좋고 마음 편히 치기 좋은 가격대의 기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원목을 사용하게 되면은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지만 합판 기타에 비해서 소리가 더욱더 좋고, 또 오랫동안 잘 관리해 주시면서 쓰시면 소리가 더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꽤 만족스러운 사운드, 그리고 또 갈수록 소리가 익어가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이러한 기타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기타들도 꼭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관리적인 부분인데요. 무엇보다 습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타에 가장 권장하는 습도 환경은 45에서 55% 사이를 이야기하는데, 좀 러프하게 보면 40에서 60%대를 유지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습도 관리를 잘하게 되면 기타에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이 적정 습도보다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기타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기타가 쪼개지거나 실제로 연주감이 너무 불편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교적 좋은 기타를 사용하실 때는 관리는 필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는 이러한 특징뿐만 아니라 여기에 픽업이 달려있다는 것도 아주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픽업이라는 장치는 이제 기타와 앰프 사이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스피커를 통해 소리가 더 커지게 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가진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버스킹이나 공연 등 혹은 소모임 같은 데서 기타의 소리가 더 커야 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픽업도 사실 그 픽업의 성능에 따라 표현되는 소리의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 입문용 기타에 픽업 장착하는 걸 그렇게 막 추천을 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기타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리가 좋지 않고 또 픽업도 너무 저렴한 거여서 소리가 좋지 않을 때는 만족스러운 소리를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타는 크래프터 자체적으로 개발한 DS2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픽업은 이 안쪽에 마이크와 그리고 세드 밑에 피에조 센서가 있어서 두 가지의 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꽤 괜찮은 픽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가 갖고 있는 특징은 이제 이 기타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울림과 소리를 잘 표현해 준다는 데 있고, 피에조 센서의 특징은 이 줄의 소리를 아주 명료하게 표현해 준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적절하게 섞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픽업이기 때문에 기타 퀄리티도 상당히 좋고, 또 픽업으로 표현되는 소리도 상당히 괜찮은 기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가격 대비 기타 사운드도 좋고 픽업 소리도 좋아서 아주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 기타를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굉장히 빈티지한 디자인의 헤드 스타일,
그 감성에 맞는 외관을 갖고 있어서 보기에도 좋은 그런 기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 기타의 소리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기타의 소리 들어보셨나요? 크래프터 마인드 T15E 프로가 갖고 있는 이 사운드의 느낌은 전체적으로 좀 밝은 성향의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예전의 크래프터 기타에 비해서 울림도 더욱더 풍성해졌다는 데 있어요. 뭐랄까 이렇게 한음한음 튕겨봐도 좀 반응성이 빠른 느낌의 소리를 가지고 있고 스트럼맨을 했을 때도 되게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풍성함이 느껴지는 기타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묵직하고 따뜻한 느낌의 소리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에 비해서 좀 더 화사하고 좀 아름다운 느낌의 소리를 갖고 있는 게 이 기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입문용 기타 중에서 꽤 괜찮은 기타를 찾는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는 그런 기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기타가 궁금하신 분들은 통기타 이야기에 방문해 주셔서 직접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